네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시장통입니다. 자, 오늘은 현대차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그동안 이 IT 쪽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렸다면 자동차 쪽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. 자, 그럼 오늘 드릴 말씀, 현대차는 진짜 바뀌었는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.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면 현재의 국가 등락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따져보기보단 중장기적인 변화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단기적인 전망 속에서는 또 어떤 충돌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현대차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그림, 중장기적인 그림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핵심 내용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저와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려면 유튜브가 아닌 네이버 TV로 들어오셔서 인포스탁 TV를 검색하시면 현대차가 정말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네이버 TV에서 시장통을 검색해 보시죠. 인포스탁, 기업을 봅니다. 인포스탁 데일리.